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하는 행태에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북한과 무기, 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해 스스로 참여한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더욱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엄중히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